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지금 너무나 이 나라가 살기 힘듭니다. 위드 코리아나로 7,000명씩 아프고, 그리고 또 하루에 오늘도 80명이 부처님 곁으로 갔사옵니다. 부처님 곁으로 간 억울하게 죽어가신 분들, 그리고 아파서 죽으신 분들, 그리고 살해당하신 분들, 부처님이 많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극락왕생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 그리고 저도 숟가락 하나 더 얹겠습니다. 저도 이 위드 코리아 시대에 정말 어떻게 좀 도와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 살기 힘든 2021년도 12월 21일, 오늘이 12월 11일 토요일, 여기는 도선사 가는 길입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살기가 힘이 들어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이 삼각산 부처님 산신령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말주변이 없네요. 그냥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너무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특히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명을 달리하신 분들, 삼각산 부처님 산신령님 구보살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극락왕생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음 생에 복에 복을 더해서 잘 태어나고 부잣집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태어나여 주시옵고, 또 이 시간에 죄 지은 사람,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로 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부처님, 여기는 삼각산 도선사입니다. 저도 몰라요. 삶이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삶은 고통스럽네요. 삶은 생지옥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나라는 바로 지옥입니다. 서로 죽이고 잡혀가고 불 지르고, 또 뉴스 보니까 오늘도 아들이, 4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때려 죽였대요. 술 먹다가 돈 안 준다고. 또 딸이, 40대 딸이 70대 엄마를 옷을 벗겨서 내쫓아가지고 얼어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성이 땅에 떨어지고, 이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달님이요. 어떤 사람은 90명씩 데려다가 몰래 카메라 찍어대고, 걸린 것만 90명이지 안 걸린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밤마다 오선생하고 놀고, 저는 평생을 밤마다 오선생하고 놀고, 아이고 정말 답답하고 미치고 팔딱 뛰게 싸웁니다. 쓰다쓰. 너무 답답해서 오늘 도선사 왔시요. 부처님하고 한판 하려고. 진짜. 저기 뭐라고 써있네요. 더 탑에. 뭐라고 써있냐.
이 탑에 써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써 있냐? 인자무적이네. 탑에 인자무적. 인자한 사람한테는 적이 없다. 인자무적. 예, 도선사 입구에 써 있습니다. 여기는 한글로 써 있네요. 신념무적. 신념무적. 아이고. 너무 적이 없으면 안 돼. 인간은 적도 좀 있어야 돼요. 적이 없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랬대요. 미끄러지. 지금 저기 부처님이 데리고 가신, 부처님이 데리고 가신 이건희 회장이 미끄러지론을 했습니다. 아, 양쪽, 양동이에 물이 있는데, 한쪽에는 미끄러지만 키우게 한대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미꾸라지하고 메기를 같이 키운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 미꾸라지끼리 자라는 데는 적이 없잖아. 무적. 미꾸라지들이 미꾸라지 힘이 하나도 없대. 비시비시 맞대가리도 없고 추어탕 끓여도 맞대가리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 메기랑 같이 키운 그 미꾸라지는 얼마나 이놈들이 이제 메기가 안 죽으려고, 아, 미꾸라지가 안 죽으려고,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나 도망 다니고, 움직이고 해가지고, 그 미꾸라지는 엄청 맛있다고, 추어탕 끓일 때. 어차피 죽네. 추어탕 끓일 때 엄청 맛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살아가면서 너무, 적이 없으면, 안 돼. 힘없는 미꾸라지야.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된 스웨덴 같은 나라는 자살률이 높대요. 너무 거기는 너무 행복하니까 요라면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살 맛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뭐야 이거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이걸로 방송 마칠게요. 부처님 아까 거기서 기도를 더 할 걸 오늘은 기도 이걸로 끝내야 되겠다. 부처님 끝으로 다시 기억하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 천수천안 천개의 눈과 천안 천개의 발 손으로 우리 불쌍한 중생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차비를 베푸시고 극락으로 왕생하시고 특히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끝까지 보시는 특히 엄지 올리고 좋은 댓글 다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분들에게 특히 복을 더 많이 내려주시고 로또 사면 로또 되게 해주시고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저는 거기다가 꼽사리 껴서 하나 안세진이도 좀 하나 하나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바로 부처입니다. 즉심즉불. 네가 바로 부처다. 즉심즉불. 감사합니다.